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고린도 전서 33번째 강의입니다. 이기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모든 일의 절제를,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나는 것 있으면 우리 누가 말씀을 해볼까요? 홍가람님. 저는 지난 강의 때 그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을 때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하되 간결하게 얘기해라 라는 말씀이 참 기억에 많이 남고 저를 돌아봤을 때 제가 그동안 어떤 타인과의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는 했지만 간결하게는 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저를 위해서 또 말을 또 붙이고 어떤 욕심이 들어서 또 말을 붙이고 이랬던 게 아 이제 이런 걸 참 담고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럴 때 무엇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네. 내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늘 좋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예. 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바울의 그 자발적인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태도이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아,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는 보통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목표가 늘 있잖아요. 네. 위를 향하여. 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삶의 목표는 오히려 위에서부터 낮은 곳을 향하여. 사실 우리가 닮아가기 어려운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을 낳고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아주 소중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예. 네. 저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겼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많이 배우잖아요. 배워서 남 주는 사람 되라. 맞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또 이 말이 그 말이었나 싶기도 하고 네, 주는 게 되게 복되다라는 걸 많이 느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줄라 그러면 내가 풍성해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그렇고 삶의 이런 축복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도록 하나님이 나를 또 축복해달라고 함께 요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예. 저는 자발적인 권리 포기를 할 때 그거를 악용하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그 이용 당하라는 건가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용 당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이 되게 커다란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예, 예. 내가 자발적인 그 모든 행동을 할 때 그걸 누군가가 매뉴플레이트 조종하는 그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조종 당하는 거다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는 저항권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저항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33강 이기기를 원하는가 모든 일의 절제를 오늘은 이 절제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스포츠, 특별히 달리기 운동과 권투 선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절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네. 어떤 스포츠 좋아하세요? 전 농구도 좋아하고요. 농구 하기도 좋아하고 보기도 좋아하시. 하는 거는 그렇게 막 해보질 않아가지고 보는 걸 좋아해요. 예. 네. 또 무슨 운동 좋아해요? 사실 저는 스포츠를 그렇게 막 챙겨보진 않는데 그래도 월드컵 때나 막 WBC 축구. 하거나 이럴 때는 축구나 야구는 그때 간헐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별할 그때 때. 열광적이지. 맞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필라테스라고 하는 것을 하시죠? 네. 헬스하죠. 그 필라테스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컨트롤 로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이라고 하는 말에
로기가 붙어서 로지가 붙어서 조절학 이렇게도 불러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몸을 조절하면서 근육 강화를 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절제가 사실 그거 티켓 끊어놓고서 못 가는 때가 많지 않아요. 네. 한 달 가야 되는데 며칠 못 가고 1년짜리 끊었는데 몇 달 못 가고 거기에는 셀프 컨트롤이 부족한데 이게 컨트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늘 시간적인 절제, 자기 절제, 그 다음에 몸에 대한 절제, 마음에 대한 절제,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절제까지. 그래서 운동선수만큼 자기 몸을 절제하면서 훈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는 승리를 향하여 가지만 승리주의는 아닙니다. 네. 이게 늘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는 높은 자리 예수 믿고 올라가야 된다. 너는 이것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지론과 승리주의가 기독교 공동체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고지론이나 또는 승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사라지느냐 하면 2등, 3등이 사라져요. 그다음에 지는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공간을 차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은 주변 머리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는 또 그런 신앙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누구에게나 상을 주고 누구에게나 함께 아우르는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단순한 승리주의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에 바울이 말하는 이 승리는 뭘까요? 오늘 고린도 전서 9장 25절 전반부 한번 홍가람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예. 여기를 이기기를 열망하고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절제,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 목표를 정했을 때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셀프 컨트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열매가 마지막 맺음을 할 때, 결과를 낳을 때,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그것이 성취하려고 할 때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이 절제가 안 되면 열매가 안 맺어져요. 마지막 2%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바울은 바로 운동선수를 비교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반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 자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오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왜 노래를 부르지?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고 있지? 이것에 대한 목표가 명백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주로 교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겼습니다. 그게 오랜 우리의 전통이었어요. 교회 잘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가서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도 잘 참여하고 모든 일에 교회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 좋은 거라고 했지만 그 범위가 훨씬 넓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플러스 가정생활 내 가정을 잘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생활 내 직장에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인간관계를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직업 현장에서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고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 플러스 가정생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 전체가 아우를 때에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 저 사람은 어디 갔다 나도 교회 갔다 나도 세상에 갔다 나도 반듯하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교회 생활은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당장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친절했던 사람이 와 불친절한 사람이 돼요. 언어가 아주 순박한 언어를 썼던 사람이 갑자기 싸나운 언어를 쓰기 시작을 해요.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일관성이 있게 보였는데 세상에 나가면 이중적 인간 형태로 바뀌어져요.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명백해야 내가 어디 갔었든지 집에 있을 때나 내가 교회 나갈 때나 또는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아, 저 사람은 일관성이 있는 소위 말하는 인테그리티가 성실성과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 바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똑같았는데 우리 여윤정님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 목표가 복음에 나도 동참해서 복음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서현미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예, 여기서 스포츠 운동선수의 모습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는 다름질하는 사람. 다름질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향방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목표가 딱 있어가지고 네. 다름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싸우는 것. 이 권투 선수의 뭘 쳐요? 상대방의 상대방의 목표로 하는 점을 이게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표와 목적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의 얘기를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갖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복윤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여기 보면 사실은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니까 목표가 없는 거다니 불확실성 속에 자기를 내던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한 가지 딱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내게 요청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떨 때는 당혹스럽잖아요. 모든 것이 명백하지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면 내가 순종하리다. 그 목표를 정하면 오히려 굉장히 편해지죠. 내가 어떨 때 결정을 못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한 걸음 나갈 테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오케이 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간 거면 그것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그냥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한 담대함과 굉장한 자유함이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놓여져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홍가람님 한번 읽어주시죠.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여기서 믿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현실보다 더 큰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을 갖고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현실보다 항상 더 큰 것 그걸 붙잡아야 돼. 그걸 목표로 삼아야 돼.
그래야 현실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고 현실의 안락함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게 되는 새로운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갖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아주 흥미로운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여윤정님. 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도 굳게 결심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흔들리셨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될까?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결국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도 이게 두려우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가야 될까? 이거 멈춰야 될까? 그때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셨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이죠. 우리가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처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굳게 결심하고 나가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 쪽이 한번 우리 서현미님 읽어주시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아멘. 바울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큰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생명을 내가 내놓아도 난 괜찮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증거하는 것에는 내 생명 다 바쳐도 괜찮다. 근데 진짜 멋진 사람이 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그냥 생명 바쳐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야, 참 대단하다, 놀랍다, 막 박수 치고 싶고 그 속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게 그거죠. 이 복음은 내 생명 전체를 걸어도 좋고 아깝지 않은, 아, 그런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늘 그 속에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목표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김복규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목표와 목적을 갖고 달려갔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에 목표가 없는 것, 굉장히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늘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있느냐. 또 하나는 나는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과 내 인생의 목표에 대한 그것이 함께 가야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열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이것에 내 전체를 걸만한가? 이것이 정말 소중한가? 그러면 정말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내가 필요한 거 잘못된 거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으리라. 그럴 때 뭔가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뭔가 흐름을 타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절제. 절제. 승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와 훈련.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게 참 대단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바울은 어떻게 이걸 했는지 몰라요. 허벅지를 찔러. 정말 대단한. 그렇죠. 자기 삶에 이게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자기 몸을 이렇게 스스로 통제한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정욕과 절제가 있잖아요. 정욕은 자기를 이렇게 막
그냥 그 생각나고 그냥 욕심나는 대로 자기를 그냥 펼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절제는 아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판단하고 멈춰설 줄 아는 거. 이게 절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인디언 마을에 추장한 노인이 있었는데 손자를 이렇게 안고 늘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어요. 어느 날 손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우리의 마음 안에는 두 개의 늑대가,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놈은 좋은 놈이고 한 놈은 아주 못된 놈이란다. 그랬더니 이 손자가 질문하는 게, 그럼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이 두 늑대가 싸움해요. 좋은 늑대와 못된 늑대가 내 안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정욕과 탐욕과 또 하나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 절제가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누가 이기느냐? 내가 관심을 더 가져주는, 내가 더 아 그렇지 그게 맞아 하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쪽이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목사면 저절로 이긴다. 아니죠. 내가 오랫동안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면 저절로 승리한다. 아 그거 아니죠. 어때야 돼요? 자기가 매일 거기에다가 관심과 거기에다가 늘 훈련을 해야 그것이 이기는 거죠. 예, 아까 우리 홍가람님 질문하셨는데 네. 뭐였죠? 그 육상 선수,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랑 권투 선수의 이제 비유를 하는 것에서 좀 그 질문이 생긴 게 그 끊임없이 더 자기 절제를 하고 노력을 하고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정확한 타점을 갖고 이렇게 사는데 사실 현실이 이제 누구나 링크기가 똑같지 않고 출발점이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절제를 하고 더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이기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드는 어떤 좌절감이랄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아, 아주 실제적인 중요한 이야기예요. 흙수저가 금수저인 사람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사실 성경에는 그래서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가능성의 길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거꾸로 금수저가 흙수저로 추락하는 그런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금수저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고 흙수저가 겸손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너도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성경 뭐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상이 뭐냐 상. 세상에서는 1등만 상인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1등만 상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진 상이 있는데 그것은 요거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직 안 끝났는데 김보경님 손을 들었는데 무슨 질문이 있죠? 아, 그 여기서 있는 경주의 결승점에 도달한다는 것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아니면 그 어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금을 받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예. 하는 건가요? 그것도 지금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홍가람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아홉 가지의 복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시작이 뭘로 시작돼요? 사랑. 사랑.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예. 사랑으로 시작되고 절제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열매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인데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읽다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절제가 여기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덟 가지 열매 중에 절제를 다 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절제가 없는 사람,
사랑을 하는데 절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상실할 위험이다. 제가 그 여러분 그 개에 대한 그 유튜브나 방송을 좀 보시죠. 거기 강형욱이라고 하는 네네네. 훈련사가 네네. 있습니다. 네. 철학적 얘기를 종종 해요. 어떤 개가 아주 가만히 얌전하다가 주인을 물어요. 근데 그 주인만 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뭐 그냥 물어요. 그렇다고 나쁜 개는 아닌 것 같은데 물어요. 그러니까 그걸 진단하는데 핵심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사랑만 한 죄 때문에 개가 문다고. 그러니까 개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주인한테 잘해주다가 기분이 나쁘면 주인도 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비슷한 데가 있어요. 자녀를 오냐 오냐 하고 사랑만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버릇이 없어져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엄마의 사랑을 무시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절제가 안 된 사랑. 저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소중한 하나의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을 해도 절제가 필요해요. 때로는 멈추는 것도 사랑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사랑장에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는 게 여덟 가지가 나오고요. 하는 게 일곱 가지가 나와요. 더 자세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할 때 우리가 함께 배우겠습니다만 사랑은 안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은 멈추는 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 모든 것을 내가 다 내놓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아니할 때 멈추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의 효용성을 놓쳐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먹게 해요. 그래서 절제 없는 사랑은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상실할 위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제가 없는 희락, 경박한 기쁨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기쁨도요 절제가 돼야지 이 기쁨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제가 없는 화평은 성숙한 인간관계를 방해할 위험이다. 서로 싸움했는데 야 그냥 없는 것으로 치자. 우리 그거 다 그냥 잊어먹자. 그럼 잊어먹나요? 아니요. 그때만 잠깐 잊어먹지. 그러나 또 속에서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숙한 인간관계를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가 없는 오래 참음은 상처난 한 맺힘이 응어리로 남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오래 참는 것만이 다 능수는 아니거든요. 오래 참을 때 절제가 필요해요. 나 지금은 얘기할 때야. 지금은 나는 행동할 때야. 난 지금은 말할 때야. 그러니까 들어 하고 필요할 때 오래 참는 것 자체 속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자비는 나나 이웃에게 거지 근성을 만들어내. 그래서 사람을 의존적 인간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비 내가 베푼다고 그러면 상대방은 자비 베푸는 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거지 근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근성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해요?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받는 거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일종의 나쁜 말을 표현하면 거지 근성이거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면 안 돼요. 때로는 안 된다. 때로는 네가 스스로 해라. 이 분명한 절제 있는 자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 없는 양손의 문제는 뭘까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너 선해야 돼, 너 착해야 돼, 너 화내면 안 돼. 저는 그런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착한데 왜 착해야 되는지, 착한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착함이 있는지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넌 그냥 착해야 돼, 너 싸움했지 그냥 조용히 해야 돼, 이런 훈련 방법은, 이런 자녀를 키우는 양육 방법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절제가 없는 충성. 나는 충성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애써야 돼. 그건 뭘 야기시킬까요? 피곤함을 야기시켜. 과로를 야기시켜. 여러분 충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충성도 과도하게 되면 그때도 뭐가 필요해요? 절제. 나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빤질빤질하면서 절제한다고 핑계를 대면 그것도 위험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여기까지 할 일이고 여기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걸 얘기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절제가 없는 온유. 이것은 진정한 포용성이 아니라 유약한 비천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우리 삶에 부족하면 마지막 완성의 2%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도,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달란트 개발을 할 때도, 심지어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누가? 예, 우리 여윤정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절제하면서 달려갈 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이냐? 여기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승리는 승리인데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승리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열려져 있는 승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만 준다 그러면 편협하잖아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열려져 있는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서현미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여기 보면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몇 구절을 했는데 이거는 제목만 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윤정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예, 세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서현미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 아, 제일 중요한 건데 요거 우리 김복규님 한번 읽어주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궁극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는 생명의 이 크라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온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상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달려가기를 할 때는 몇 가지 이 달리기가 있어요. 단거리, 중거리, 그 다음에 장거리.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해왔어요. 첫째, 단거리에서, 단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내게 맡겨진 일을 즐겁게 하는 것.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사학당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 조금 중기에 해당되는 것을 할 때는
어제를 반성하고, 아, 어제 내가 어쨌지? 내일의 꿈을 바라보고 오늘을 도전하는 심정으로 중기를 내가 부딪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장기적인 것, 크게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더 큰 경제 이익이나 권력 추구가 아니라 더 큰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도대체 뭘까? 아, 이것부터 바뀌어지면서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는 사고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첫째는 교회생활, 둘째는 가정생활, 세 번째는 직장과 세상에서의 삶 전체. 이 전체가 합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참 좋구나, 잘했구나,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냥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도 다 괜찮다 하는 것은 신앙의 일부지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제일 최고예요. 첫 번째.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의 교제를 갖는 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흩어지는 신앙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근육이 필요하고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고 영적인 근육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하려고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정신상태가 건전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아주 풍성해야 우리의 삶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자기 훈련을 지닌 사람이 되려면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나타나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동안 한국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뭐만 강조했어요? 은사만 너무 강조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플러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 변화되는 것, 성품이 변화되는 것. 거기에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이게 셀프 컨트롤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세상에서도 무슨 말이 많이 유행이 돼요?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 경영, 자기 관리. 자기 관리나 자기 경영이 잘된 사람이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이건 더 큰 개념이죠. 자기 셀프 컨트롤에서부터 자기 관리까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어디 갖다 던져놔도 그 속에서 자기 몫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령의 사람이 되면서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뭘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과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사랑에서부터 이 절제까지 우리가 잘 발휘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또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보면서 이 셀프 컨트롤, 이 얘기를 다투는 자마다 뭘 하라고요? 모든 일에 절제를. 네, 우리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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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제가 밥 먹을 때 음식 절제하는 것만 참 이렇게 크게 적용이 됐었는데 늘 와닿았었는데 이 절제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마무리인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든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해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게 있는데 전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절제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열심을 다하는 것이. 근데 어쨌든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2%는 절제라고 하신 것 같아서 밥 9시 넘어서 치킨 안 시키기도 힘든데.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절제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절제하는 성공의 삶을 맞아요. 네. 또 한 주 동안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네, 다음 그렇게 주에 돼요. 네.